그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출산을 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육아 출산을 안 하는 네. 이유들은 네. 그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 예산 안에서 테마를 정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휴직을 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미완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고정비가 큰 집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월세가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대출금, 이자, 이자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 목돈이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금을 이용한 풍차를 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풍차 그 적금을 이용한 풍차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적금 이용한 풍차 돌리기라는 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불입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매달 돌려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네. 예금을 이용한 풍차는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1년 전부터 따박따박 일정한 금액의 금액을 적금을 하는 거예요. 20만 원을 매달 적금을 할 수도 있고 50만 원을 네. 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 예금을 1년 전에 부었던 예금이 이제 매달 저한테 되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는 또 다른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이 큰 가정의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 목돈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할 때 이런 뭐 계획도 여러 가지 세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작가님 답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육아휴직이 언뜻 생각하면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과 그 아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제 배우자도 있잖아요. 네네. 배우자분은 이제 이런 계획에 어떤 생각이나 뭐 관여? 뭐 어떻게 이런 거 없나요? 관여요? 거의 갈등이 없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아, 네. 글쎄요, 집집마다 틀릴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 그 부분을 걱정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지만 사전에 두 배우자가 서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서로 협조를 구해야겠죠. 네. 내가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우리 네. 집의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니 힘들어지니 서로 이런 부분은 노력하자. 용돈도 줄어들 텐데 네. 서로 이런 부분 1년 동안에 네. 좀 긴축 재정하자 이런 식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휴직했다고 하면 네. 휴직 안 하신 분들은 네.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게 네. 또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 했는데 맨날 노는 거 아니야? 편한 거 아니야? 라는 멘트들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하고 또 아이를 봐야 되는 거는 네.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 있다고 해서 논다거나 쉰다고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육아휴직해서 보내는 그 시간에도 되게 고생이 많고 또 아이를 보느라 수고가 많다라는 멘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네. 육아휴직을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적극 찬성하면서 그걸 응원해 주시고 또 복직 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복귀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게 또 배우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제 초등학생 부모라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이제 권하셨잖아요. 이거는 네네. 이제 둘째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 썼을 때 아이가 네, 초등학생이었던 건가요? 네,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고 네. 육아휴직 제가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원래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뭔가 어렸을 때 네. 누가 학부모 어머니회담 네, 회장님이다 이러면 네. 저 아줌마 굉장히 치맛바람 센 것 같고 막 자기 아이를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막 너무 학교 일에 앞장서는 아줌마들 같아서 나는 저런 거는 정말 싫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육아휴직 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맡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워킹맘이나 워킹데디들은 육아휴직 했을 때 꼭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 대한 되게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냥 아이를 보낼 때는 아이가 가는 학교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위원회 가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랑 어떤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아, 학교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교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 그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생기게 되고 제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워킹맘으로 아이를 그냥 1학년 때 보냈을 때는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티가 안 났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입학식이나 뭐 이런 학부모 모임 그리고 상담이 1학기 2학기 두 번 있거든요. 네. 전화 상담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휴가를 내고 찾아갔어요. 왜냐면 그래도 아무래도 워킹맘인데 선생님이랑 그쵸. 얼굴 뵙고 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아이 학교를 학교 행사 때마다 다 휴가를 내고 제 딴에는 적극적으로 와, 참여하고 네. 또 네. 1학년 엄마들 굉장히 자주 모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모임에도 안 빠지려고 휴가 내면서까지 열심히 참여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제가 아이가 실수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을 때 네. 엄마가 워킹맘이니까 시간과 노력이 약간 부족해서 그러겠지 뭐 아이가 조금만 아프거나 건강인 아니면 숙제를 준비물을 못 챙겨가도 엄마가 바쁘시니까 그랬나 보다라는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도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조금은 받을 수 있죠. 엄마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네. 센데 많은 자기 본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킹맘의 한계, 비애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하고 보니까 네. 이런 선입견들이 정말 싹 바뀌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 이 학부모님은 아이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교에 열심이신 분이구나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변 엄마들도 제가 먼저 학교 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제가 정보통이 될 수 있어서 네네. 또 좋은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현실적으로 네. 직장을 다니면서는 이런 운영위원회 참여가 어려운 건가요? 좀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이 됐겠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휴가를 내면서 그 운영위원회 모임에 나간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학교는 다녀봤으니까 이제 네. 학교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기억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가게 되고 네. 또 이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면은 그 정말 어떤 게 그렇게 도움이 돼서 강조를 하시는지가 엄청 막 피부로 엄청 와닿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을 네네네.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글쎄요, 뭐 꼭 운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활동도 있고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 모니터링이라는 활동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네. 학교에 일단 들어가서 직접 아 학교에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부모가 학교에 가면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싫어하겠지만 네, 네.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엄마가 아빠가 학교에 오는 거를 너무 네. 반가워하고 제가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아이가 하루 종일 되게 즐거워했어. 엄마 몇 시에 와? 언제 와? 그리고 갔다 오면 무슨 얘기했어? 교장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 나눴어? 네.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와서 학교에 관심 갖고 같이 선생님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이제 육아와 체력의 관계,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신희진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청소년기의 부모는 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네. 키우는 부모는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말 건강하고 몸이 체력이 좋은 부모들을 보면 아이한테 행동이 일관돼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와의 애착관계, 교육이 막 시작되는 관계인데 어떨 땐 엄마가 막 칭찬 쏟아붓고 방글방글 웃다가 네. 또 어떨 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래서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부모들은 아이의 질문에도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네. 또 아이에게 작은 모습에도 칭찬을 많이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반에는 막 칭찬도 해주고 네. 아이랑 뭔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이제 한 시간 지나가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가거나 그쵸. 아니면 아이가 조금만 잘못했거나 뭐 엎지르거나 깨뜨렸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육아를 하는 거는 정말 부모가 많은 육아 서적을 읽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게 머리에 있어도 내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체력을 유지하는 게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육아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체력이 좋아서 남아있어서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다가 맞아요. 한 시간 놀아도 힘드니까 제가 짜증나고 이런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건 정말 피해야 되는 것 같고 네. 아이뿐만 아니라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육아휴직을 쓸 때 네. 내가 복직을 할 시기도 정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복직 시기는 나중에도 변경은 가능한데 네. 보통은 휴직계를 낼 때 네.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네. 변경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작가님이 이제 육아휴직을 하시고 네. 이제 복직의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언제 실감 나나요 이게? 이제 네. 한 달 전부터 네. 걱정이 되죠. 어떤 걱정들이 들어요 그때는? 제일 큰 거는 네. 이제 아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죠. 그동안 네. 나도 아이도 너무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잘 지내고 적응이 됐는데 이제 아이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걱정이 많이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님께 맡겼어요. 네네. 친정 부모님 봐주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봐주시는 부모님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되죠. 그 아이와 그 떨어지는 그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 나 퇴사를 하고 아이를 돌봐 이런 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엄마 이제 회사 가야 돼 이랬을 때 좀 뭐 반응은 어땠나요? 뭐 아주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모를 테지만 그래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요즘껏 엄마랑 너무 잘 지냈는데 행복했는데. 네. 이제 엄마 회사 간다고 하니 가지 말라고 뭐 바지 가랭이 붙잡고 이런 아이들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연령이 있다면 네. 아이랑 같이 육아휴직 복직 전에 뭐 회사에 데리고 가보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네. 저는 실제로 이걸 다 이렇게 해봤었는데 효과가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뭐 솔직히 평일에 가면 다른 분들 계시니까 좀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가서 아이한테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회사야. 그래서 엄마 자리도 보여주고 네. 이제 이거 봐봐 우리 아이들 사진도 이렇게 네. 엄마가 맨날 일하면서 보고 있지라는 네. 것도 보여주고 또 이제 아이가 엄마가 있는 곳은 이거구나 이런 곳이구나 나랑 떨어졌을 때 엄마가 어디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라는 이미지를 저는 좀 긍정적인 것으로 아이한테 주게 하려고 네. 이제 아이랑 회사에 갈 때는 정말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게 해줬어요.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뭐 의자에 타고 놀라고 하면 의자 뭐 빙글빙글 돌면서 놀아도 네. 된다 이렇게 해서 재밌게 놀고 뭐 맛있는 것도 꺼내주고 그리고 아이랑 이제 내려와서는 맛있는 식사를 사주면서 약간 회사라는 이미지 자체를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라고 해서 아이한테 나중에 네. 복직했을 때 네. 너는 어린이집 갈 때 엄마는 여기 회사에 가 있을 거야 지난번에 갔던 데 기억하지? 네. 라고 하면 아이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럼 이제 정말 떨어져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좀 뭐 기쁘게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네. 100% 기쁘게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네. 다시 또 가지 말, 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네. 수월하고 엄마 회사가 어딘지를 알잖아요. 네. 그리고 아 여기서 엄마가 어떻게 출퇴근하는구나 지하철 어떻게 타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오는구나 이런 개념이 조금은 생기면 엄마와의 분리가 조금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휴식 기간에도 회사와 연락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핸드폰 꺼놓고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저도 휴직 기간에는 네. 연락하는 거 싫고요. 네. 그리고 휴직하신 분들한테 연락 안 하려고 안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라고 제가 권장을 드렸는데 네. 한 세 번 정도 아니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네. 회사에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네, 네. 일단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뭐 5일, 7일 정도 지났을 때 한번 그 인수인계 하신 분한테 전화 드려보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든 그래서 혹시 뭐 어려우신 거 없는지 궁금한 네.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인수인계 받은 분한테는 그게 되게 큰 뭐라 해야 될까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왜냐면 그쵸. 육아휴직 한 분한테는 연락하기가 불편하니까 네. 본인이 궁금한 게 많고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도 참고 계신 분들이 네. 계셔요. 근데 마침 딱 연락이 오면 이거 궁금했어요 라고 질문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한 분이 불만이 없어야지 내 육아휴직이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네. 이분이 나 지금 누구의 인수인계를 받아서 일이 네. 너무 많고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려워 죽겠어 라는 불평 불만을 만약에 팀에 하게 되면 내 휴직을 쓴 당사자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커봐 육아휴직 썼으니까 이렇게 팀원들이 고생이지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다음에 육아휴직을 쓰게 될 누군가한테까지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육아휴직 한 그 인수인계를 한 그분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분한테 나중에 복직해서도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네. 이 육아휴직 했을 때 팀원들의 피해가 없고 업무들이 정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또 연락을 한다면 네. 뭐 중간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해보는 것도 팀장님한테 불편하다면 팀원들이나 동료한테 연락해서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별일 없는지 이런 거 연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팀장님도 바뀌시고 막 회사도 이전 가고 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으면 팀장님 바뀌는 것도 모를 뻔했고 그쵸. 그래서 네. 한 번 정도는 연락해보는 게 좋고 마지막에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는 부분인데요. 복직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팀장님한테 연락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직할 날짜가 다 돼서 전화드려봤어요 라고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더 좋은 방법은 잠시 뭐 그냥 얼굴도 뵐 겸 차 마시러 한번 가도 될까요? 라고 해서 점심시간 같을 때 가서 제가 이제 복직할 건데 뭐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어떻게 뭐 일을 할까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얘기를 나누면 팀에도 좀 더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제가 돌아왔을 때 업무를 맡게 될 때도 이제 내가 어떤 업무를 조금 내년도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얘기를 듣고 오니까 더 수월하게 복직해서 이제 좀 랜딩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육아휴직이 좀 저출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아이가 둘이신 거죠? 네네. 원래 둘만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낳고 싶은데 아니요. 현실적으로 아닌 건가요? 체력이나 현실적으로 네. 더 어려워서 두 명만 낳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뭐 정말 이제 다수가 돼버린 이제 워킹맘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애를 더 낳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저 체력이랑 네.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낳으면은 생활비를 얼마씩 주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에 물론 지금도 양육수당이나 네. 이런 보조금들이 있어요. 네.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받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출산을 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네.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네. 어쨌든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육아
출산을 안 하는 네. 출산을 좀 지향하는 이유들은 네. 본인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게 크잖아요.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네. 어떤 내 육체적으로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출산을 꺼려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좀 이게 될까요? 어떻게 당사자로서 당사자 예 당사자로서 좀 뭐 돈을 더 예를 들어서 한 명 낳을 때 100만 원씩 주겠다 한 달에 그 셋 낳으면 300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 좀 될까요 그럼? 돈만 바라보고 네.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주 많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바뀌어야 된다는 게 있다면 네. 그 가정에서부터 네. 뭔가 업무의 분담? 남편들이 아, 보통은 독박 육아 이런 거죠? 네네. 보통은 육아를 도와준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육아를 해야 되는 거고 가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가 네. 굉장히 예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네, 많죠. 그래서 뭔가 시댁간의 관계라든가 명절 때 모습들을 네. 보면 남자들은 다 아, 네. 그렇죠. 앉아있고 네. 여자들이 부엌에 있다든가 네.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은 있죠. 집들에서 있는데 네.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네. 육아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남녀가 동일하게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아이를 못 낳거나 아이를 하나 둘만 낳는 경우들이 물론 많죠. 네. 아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네. 들어가는 지출이 굉장히 커지고 이게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네. 1, 2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네. 이게 확연하게 내가 경제적으로 아이 하나 더 낳아서 뭔가 부담을 줄었다라고 생각할 순 없으니까 돈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원금 쪽으로 만약에 얼마가 나오는 걸로는 크게 해소가 될 것 같지 않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족 내에서 문화 함께 이제 공동 가사일과 육아를 분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게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건 맞지만 네, 맞아요. 그게 뭐 둘만 낳을 사람이 셋 낳게 하진 않는다. 그쵸, 이런 네, 개념이네요. 네, 네.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여성이 행복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런 것 같네요.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육아휴직을 쓸지 말지 고민하신 분들 계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라고 권장드리고요. 제 책에 육아휴직 정석에 다양한 노하우와 팁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은 작은 노하우들까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그 약간 가이드북으로는 유일한 책이죠? 관련 책들은 네. 제가 보니까 네. 남자분들이 육아휴직하고 네. 에세이처럼 쓰신 글들이 에피소드를 담은 네네, 네.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매뉴얼처럼 만든 거는 유일하다. 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